황교익 씨가 결국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후보를 사퇴했다. 논란의 사유는 차치하더라도 토착 외구가 아니라 민주진영 동료의 음해로 인해 중도 하차한 것이 가슴 아프다. 오늘 아침 우울하다. 양지승 교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의 주인은 경기도민입니다. 저희 전문성과 경영 능력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이미 검증을 받았고, 최종으로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들을 선택을 받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등 중앙의 정치인들이 경기도민의 권리에 간섭을 했습니다.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나게 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입니다. 이미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듯 합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막말을 했습니다.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해찬 전 대표가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상대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한국 정치판은 네거티브라는 정치적 야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대권주자 여러분은 정책 토론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아침 해를 봅니다. 툴툴 털고 새날을 맞습니다. 황교익.